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4절 쪽에서 가등기부터 한번 이제 용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용어 같은 경우는 한번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이제 나중에 등기상 증명서나 또는 권리분석에서 많이 여기서 이제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들을 한번 잘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하실 겁니다. 꼭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일본의 우리 가등기도 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중에서 이제 20페이지 이제 용어, 자, 용어를 정말 잘 알고 계셔야 그래 나중에 이제 권리 분석도 편하고 그다음 이제 자, 위험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가등기, 요 가등기가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가등기는 순위를 자, 순위를 먼저 보존합니다. 자, 순위를 보존해 놓고 나중에 자, 뭐 하기 위해서 자, 먼저 순위 좀 빠르게 보존해 놓고 나서 번등기를 하기 위해서 자, 바로 이제 하는 게 바로 가등기. 자, 순위가 바로 보존되는 게 바로 자, 여기서는 가등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번등기, 여기 이제 매매가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자, 번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가등기부터 먼저 하겠다. 뭐 다른 효력은 거의 없습니다. 뭐 추정력도 없고 그리고 뭐 후순위를 저지하는 그런 효력도 아예 없습니다. 그냥 순위만 보존을 해놓겠다. 대신에 이제 청구권 이전 가등기 그게 빨랐을 때 나중에 본등기 하기 전에 문제가 됐을 때는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식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매매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갑이 먼저 502호에서 이제 먼저 3억으로 이제 매매가 아주 엄청 길어집니다. 자, 누가 매수인 쪽에서 자, 이분이 이제 판다는 매도인 그리고 이제 우리 매수인 쪽에서 사겠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매수인 쪽에서 사겠다라고 했을 때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보통 한 이제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서 이제 한 1월 정도에 자, 1월 한 10일 정도에 먼저 첫 번째 계약금. 근데 우리 보통 이제 계약금은 얼마 정도 치릅니까? 우리 경매 쪽에서도 입찰 보증금 거기 금액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먼저 얼마 정도? 10% 요 정도 걸어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억 중에서 이제 10%면 3천만 원. 자, 먼저 3천만 원 자, 먼저 걸어놓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2월 그리고 3월 정도에 잔금 치르고 등기를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근데 매매 기간이 아주 엄청 깁니다. 자, 먼저 한 6월 정도에 자, 그러기는 좀 어려울 건데 6월 10일 정도에 중도금 자, 중도금을 치러 가고요. 그럼 이제 우리 매수인 쪽에서 아주 불안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중 매매가 돼서 누가요? 자, 을한테 팔아먹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제 벌써 이제 3천만 원 받았는데 중간에 이제 누구한테? 병한테. 요게 이제 이중 매매. 자, 우리 보통 이중 매매에서도 자, 먼저 우리 병이 적극가담만 아니면 자, 누가요? 등기. 자, 등기를. 그러니까 매는 먼저 시작했어도 나중에 등기를 만약에 한 3월 10일 정도에 가져가면 여기 이제 바로 등기를 누가 취득하게 됩니까? 병. 자, 우리 병 쪽에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쪽? 우리 매수인 쪽 을은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도금 그리고 이제 한 얼마 정도? 12월 정말 그러기는 어려울 건데 자, 12월 10일 정도에 거의 1년 정도 가깝습니다. 여기서 이제 잔금 벌써 이제 우리 중도금도 자, 1억 정도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잔금입니다. 자, 1억 7천 정도. 자, 1억 7천 정도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자, 잔금 치르게 될 건데, 이 매매 기간이 아주 기니까요. 자, 먼저 무슨 등기 해놓고, 가등기, 순위 보전부터 먼저 해놓고, 그입니다.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이제, 먼저 소유권자가 1번, 이제 우리 갑이겠죠. 그래서 이제 누가 2번, 해서 이제 누구? 을이. 자, 그럽니다. 을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가등기. 가등기를 놨습니다. 우리 보통 가등기가 이제 두 개입니다. 청구권 가등기하고 무슨 가등기? 담보 가등기. 나 먼저 소유권을 자 우리 소유권은 뭐 하겠다? 소유권 이전을 뭐 하겠다는 청구하겠다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뭐 가등기. 자 먼저 이렇게 가등기 먼저 해 놓으면요. 자 그럼 이제 그 후에는 병도 자 병도 이제 매매는 안 할 겁니다. 왜요? 가등기가 먼저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3번 이런 건 의미 없을 겁니다. 3번에다가 병 해놓고 이제 여기다 이제 병이 소유권 가지고 왔다고 해도 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중에 이제 자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네 번째지만 자 먼저 을이 자 이렇게 이제 을이 가등기 먼저 해놨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잔금 치르면 우리 항상 이제 소유권은 두 개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만약에 이제 가등기 후에 뭐 했을 때
본등기, 여기서 이제 본등기를 해놨을 때, 본등기 하게 되면, 자, 누가 소유권 가져갑니까? 소유권은 하나. 자, 그럼 결론적으로 빠르신 분, 자, 이분이 바로 소유권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 이제 병은, 자, 소유권 이전을 아예, 우리 등기관 쪽에서 아예 말소를 시킵니다. 강제적으로 말소. 자, 결론적으로 병은 소유권을 아예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등기가 바로 먼저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권리 분석 안 해보시고요. 병이 바로 뭐 낙찰을 받았을 때 우리 3번 정도 지위 있는 사람이 바로 병이었을 때 그럼 결론적으로 본등기를 누가 하게 되면 두 번째 을이 이렇게 을이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소유권을 누가 취득합니까? 을이. 을이 결론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자, 결론적으로 낙찰 받으신 분 자, 뭐가 돼요? 여기도 거의 3억 투자해놨는데 자, 소유권을 아예 잃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등기 내용들 좀 간단히 보시고요. 자, 우리 특히 이제 먼저 요거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요 말소 기준 권리 나중에 또 배우실 건데 자, 가압류. 요 가압류도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가압류나 그리고 또 저당권이나 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자, 가압류 나오면 당연히 압류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저당권 나오면 이제 근저당. 거의 이제 유사하니까 그렇습니다. 근저당권. 그리고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라고 이제 요 저당권하고 약간 유사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 드려볼 겁니다. 담보 가등기 등. 그리고 이제 이런 권리가 아예 없으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권리가 있었을 때. 자, 그 후. 자, 후하고 이제 전하고 꼭 나눠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말소 기준 권리 후. 자, 후는 괜찮습니다. 후에 가등기가 나와 있을 때. 자, 먼저 1번이 가압류, 또는 1번이 저당권, 근저당권. 자, 여기서 1번으로 돼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 후에 2순위가 바로 가등기.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요 말소 기준 권리 후. 자, 말소 기준 권리 아래 있으니까. 후에 가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소멸일까요? 아니면 자, 인수일까요? 고소입니다. 요건 당연히 이제 소멸. 자, 우리가 이제 인수하지 않습니다. 소멸하게 되면 인수를 하지 않으니까요. 자, 신경 아예 안 써도 아예 괜찮습니다. 요건 괜찮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아주 위험한 게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언제? 전에. 요 전입니다. 전에 바로 이제 가등기가 되어 있을 때. 그럼 이제 1번이 바로 가등기, 담보 가등기 말고요. 바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먼저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이 바로 가압류 또 2번이 바로 저당권 2번이 바로 담보 가등기였을 때 거기는 요 가등기 뭐가 된다고요? 우리 낙찰자가 인수 결론적으로 인수를 하게 되면 소유권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바로 후순위는 모두 말소가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가등기는 이제 어떻게 되고요? 인수 우리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아주 위험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요 가등기권자가 도대체 뭐를 달라는지 돈을 달라는 건지 아니면 돈을 준다고 해도 아예 소유권을 안 넘겨주겠다. 자,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낙찰받지 마셔야 됩니다. 크게 문제가 되니까 아예 낙찰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이런 것들은 꼭 구분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가등기는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 가등기 말고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요 가등기 하나 위에, 아까 담보 가등기 한번 보셨습니다. 자, 만약에 가등기가 딱 두 개니까, 청구권 가등기 아주 위험하지만요. 만약에 요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 전이라고 하더라도, 담보 가등기, 이건 괜찮습니다. 담보. 담보 목적으로 설정했던 담보 가등기. 요건 이제 인수한다, 안 한다? 요건 인수하지 않습니다. 요건 이제 배당받고 소멸. 요건 이제 인수는, 요건 아예 안 하니까요. 이건 아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나중에 말소 기준 권리 전에 있었을 때는 인수를 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낙찰자의 소유권이 날아갈 거니까요. 여기는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 이제 가등기는 조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이제 가압류 쪽으로 가볼까요? 경매 물건에서도 가압류. 이런 가압류는 꽤나 많습니다. 자, 가압류도 권리 분석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보통 이제 가압류는 이제 돈을, 이렇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에 관한 채권이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요 채권. 자, 그랬을 때 이제 소비대차. 뭐 돈을 이제 쓰고 나면은 나중에 다른 돈으로 이제 받게 될 거니까 요걸 바로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소비대차 계약서 썼을 겁니다. 자, 그 후에는 담보 같은 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차용증 쓸 때는 요걸 이제 차용증을 쓴다고 할 겁니다. 뭐랄까 이제 차용증을 쓸 때는 그냥 소비대차 계약만 체결을 쓸 거고요. 자, 그 후에 이제 토지나 요 토지나 건물 같은 우리 이제 보통 저당권에서는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받고 이제 돈을 빌려줄 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예 받지를 않았습니다. 차용증만 딱 써놨습니다. 자 후에 이제 토지나 건물을 요걸 대상으로 해서 이제 뭐를 가압류를 이렇게 이제 가압류를 설정했을 때입니다. 자, 경매로 팔릴 것 같다. 경매로 팔 것 같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가압류를 요 설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가압류권자가 뭐 하기 위해서요?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설정하는 게 바로 가압류. 요 가압류입니다. 근데 요 가압류는 이제 요거는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요 가압류는 채권. 자, 뒤에서도 약간 또 배우실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물권은, 자, 물권 법정주의니까 점유권, 그리고 소유권. 다음 용의물권입니다.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전세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담보물권도 세 개입니다. 자, 뭐,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입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담보 가등기나 또는 양도담보나 또는 매도담보나 법정지상권이나 또는 분묘기지권이나 여러 가지 권리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거 외에 정말 개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외에는 모두 뭐라고요? 정말 압류도, 가압류도. 자, 이런 것들 다 뭐라고요? 자, 채권. 그리고 가처분도 채권. 다 채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우리 채권에서는 성격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요. 채권 가지고는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채권이다 보니까 그 후에 뭘 해야 됩니까? 소송. 요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요 소송 간 후에 뭐를 받아야 될까요? 판결문. 요 판결문을 받지 않으면 배당 받기도 아주 어렵고요. 배당 받을 수가 없습니다. 판결문 가지고 왔을 때 거기서 이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보통 이제 가압류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습니다. 우리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이미 동의를 얻었습니다. 자, 등기필 정보 받았고 위임장 인감 주면서도 받았고 근데 여기는 뭐 받은 거 아예 없습니다. 차용증만 그냥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가압류권자가 이 차용증만 가지고 있으면 가압류는 얼마든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진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진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소송으로 와라. 그리고 판결문 받았습니다. 요 판결문 받을 때는 채권자. 자, 우리 돈을 빌려준 우리 채권자 와. 그리고 누가요? 대면했을 겁니다. 채무자. 만약에 뭐 대면 안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채무자 쪽에서 우리 채권자 요 채무자 쪽에서 아예 확실하다. 그럼 법원에 아예 등장도 안 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판결문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확실하니까 판결문 가지고 오면 배당. 그리고 판결문 가지고 오기도 뭐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가압류로부터 이제 뭐를 받았을 때 요걸 이제 집행 권원이라고 합니다. 판결문. 이렇게 이제 판결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뭐를 권원을 옛날엔 채무명이라고 했습니다. 집행 권원을 얻어서 그리고 뭐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러면 이제 경매 신청도, 그래서 이제 강제 경매입니다. 경매 신청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 가압류로는 뭐가 안 된다고요? 배당. 법원에 쭉 줄 서서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뭐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배당. 근데 우리 대신에 이제 우리 배당 같은 경우에 우리 가압류가 뭐니까요? 자, 채권이니까. 그래서 채권이다 보니까 순위가 있다 없다. 순위가 아예 없다. 주시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가압류 위에 근저당권이 있었을 때는 근저당이 먼저 받을 거고요. 주택임차인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 갖춰놨을 때 먼저면 가압류가 채권이니까 그것도 물권화가 됩니다. 물권 먼저 배당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가압류가 선순위였을 때 그때는 안분배당 주는 시대입니다. 여기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채권이다 보니까 가압류는 정말 순수한 채권입니다. 자, 먼저 안분. 자, 이런 안분이라는 소리가 평등입니다. 균등. 또는 평등이나 또는 균등. 평등배당이나 균등배당을. 자, 순서가 없습니다. 배당. 줄 그냥 같이 서 있습니다. 안분배당을 받고. 그리고 말소 규정고리니까 여기도 나중에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당을 다 받든지 못 받든지 다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도 또 보시길 건데. 자, 1순위가 먼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순위. 뭐가 되어 있고요? 가압류. 자, 두 번째가 이제 2순위가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이었을 때, 저당권. 그리고 3순위, 요 3순위가 이제 뭐였을 때, 3순위가 주택임차인.
주택임차였을 때 물론 이제 대항력 가지고 있고 뭐 대항력이 뭔지는 뭐 저 뒤에서도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확정일자, 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았을 때 그러면 가압류가 이제 선순위죠. 가압류 선순위, 채권이 먼저 선순위. 우리 보통 채권 같으면 물권이 먼저 앞서니까요. 자 순번이 1번, 2순위가 오히려 가압류보다 먼저 배당받을 겁니다. 근데 자 1순위 가압류가 먼저 서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채권이 먼저 앞서니까 선순위니까 저당권도 물권 취급 안 해주고요. 주택임차인도 확정일자 받으면 물권 취급 해주는데 아예 해주질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저당권도 채권이 될 거고요. 자, 주택임차인도 뭐가 될까요? 채권. 자 그러면 세 개 모두 다 뭐가 된다고? 세 개 모두 다 채권. 자 채권에서는 순위가 있다 없다? 순위가 없다. 자 순위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낙찰대급 1억. 그럼 이제 가압류도 1억이고 우리 저당권도 1억이고 그리고 주택임차인도 1억이고 자 그러면 한 3,333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세 사람 똑같이 안분배당 받고 아예 딱 끝나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여기서는 순위가 없다. 자 순위가 없다. 꼭 주내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런 경우 이제 비교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1순위가 저당권이었을 때 물건이 앞서 있잖아요. 저당권. 그 다음에 자 2순위, 자, 순위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2순위가 이제 가압류였을 때, 가압류였을 때입니다. 그 다음 이제 3순위가 주택임차인, 주택임차인입니다. 자, 먼저 대항력 가지고 있고, 그럼 두 개. 자, 그럼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자, 인도. 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에 확정일자 받아놨을 때. 자, 이런 경우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주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저당권이 가장 먼저 빠르죠. 입니다. 그럼 요거 물건, 요거 채권입니다. 당연히. 자, 1억이면 1억을 먼저 배당받고요. 나머지가 있었을 때 그 후에 가압류. 그러니까 요 두 사람은, 자, 여기하고 이제 똑같네요. 요 두 사람은 자, 채권, 채권. 자, 서로 뭐 한다고요? 안분배당. 여기는 안분배당 받는데, 저당권은 뭐 한다고요? 우선, 여기 우선 변제 받습니다. 줄 쭉 섰을 때 저당권만 먼저 앞에 서 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똑같이 쪼개줄게.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우리 가압류는 이제 위험할 건 아예 없겠죠. 항상 우리 말소 기준 권리니까 항상 소멸. 항상 소멸하게 되니까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전소유권자에 대한 가압류. 그건 저 뒤에서 배우실 겁니다. 그런 거는 특별 매각 조건이면은 그것도 특별 매각 조건이었을 때. 그때는 이제 인수하지만 보통은 다 소멸하게 됩니다. 우리 가압류도 뭐가 해당된다? 말소 기준 권리. 자, 빗자루. 요 말소 기준 권리 해당돼서 이제 여기는 요 말소 기준 권리 해당되니까 여기는 바로 이제 다 소멸. 전 소유권자에 대한 감만 외. 자, 그 외에는 모두 다 소멸. 그리고 감률 정말 독특하게 안분배당 받는다. 안분배당 받는다는 거 꼭 정리를 꼭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해놓으시고요. 그러니까 감률은 거의 위험한 부분은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등기.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여기에 이제 가장 위험한 게 여기 나왔습니다. 가처분. 요 가처분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처분. 자, 가처분은 처분을 못하게 딱 한마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했다가 번등기 빠른 순위 가져가겠다. 자, 그런 목적이 바로 가등기고요.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전에 바로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 결국에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니까 소유권을 낙찰자가 취득 못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가압류는 어차피 소멸돼요. 자, 배당받을 때는 판결문 가지고 와라. 경매 신청하고 싶으면 판결문 가지고 와라. 가끔씩 보시면 임의 경매 말고 그리고 강제 경매가 가끔씩은 나올 겁니다. 판결문 얻어서 강제적으로 갔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처분은 이제 처분을 못하게 처분 제한입니다. 자, 처분을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게 처분 제한을 하겠다는 게 바로 가처분 행위 제한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내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도 이제 보통 이제 매매를 먼저 할 것 같으니까 갑이 3억 정도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을이 한 2억을 자, 2억을 이제 담보로 제공해주고 뭐를요? 저당권.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해놨습니다. 아니면 이제 금방 보셨네요. 담보로 잡은 적은 없는데 가압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압류. 자, 설정하기 전에 자, 먼저 팔아치울 것 같으니까 아니면 또 소송 가기 전에 자, 소송 가면은 요거 이제 아예 그냥 나중에 싸게라도 팔아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 못 받습니다. 먼저 처분을 아예 못하게 딱 막아놓는 게 자, 누가요? 채권자가 그러겠죠. 그럽니다. 채권자가 요거 못 팔게 막아놓겠다. 자, 먼저 선순위로 가처분.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아예 매매가 아예 어렵습니다. 팔 수가 아예 없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등기상 증명서. 우리 이제 지금 이제 등기부라고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등기상 증명서에 바로 뭐가요? 1순위. 요것도 아주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가처분. 요 가처분. 자, 그러면서 이제 요 가처분인데 막 소유권이 될건 다 써놨습니다. 소유권이 될건 그리고 대출도 못 받게, 뭐 전세권이 될건 세도 못 놓게, 정말 대출도 못 받게, 저당권, 건저당권. 자, 여기서 이제 몇 개만 딱 써놓고 등. 자, 등이면 모든 권리가 다 들어가니까요. 자, 임차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빌려주는 것도 아예 안 되겠죠. 대출 받는 것도 아예 안 되겠죠. 자, 귀찮으면 그냥 소유권 등. 자, 요거 나머지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소유권 등 해놓고 이제 가처분.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아예 안 됩니다. 이제 가처분. 자, 걸어놓게 되면 자, 소유권 이전될 수 있다 없다. 팔아먹을 수도 아예 없습니다. 자, 사는 사람이 요거 이제 가처분 돼 있는데 요걸 살까요? 절대 안 삽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 정말 이렇게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평이. 자, 이런 문구는 뭐, 매수를 하겠다, 매수하겠다. 자, 순위는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 자, 여기도 3억 정도로, 3억이 아니라 한 2억 정도로 2억 날아갑니다. 우리 낙찰자가 만약에 두 번째가 됐을 때, 병 같은 사람이 됐을 때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요걸 이제 권리분석도 안 해보시고 이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자, 싸게 낙찰 받았다가 아주 좋아라고 하실 겁니다. 1억. 그 1억은 그대로 날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왜요? 가처분 돼 있잖아요. 자, 소유권 이전 안 되게 가처분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안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낙찰을 받았을 때 병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낙찰 무효. 자, 결론적으로 가처분, 요 가처분 해놓으신 분이 자, 결론적으로 자, 소유권을 가져가면은 요거는 소유권 두 개는 안 난다고 했습니다. 요거 말소. 요거는 가처분 후에. 가처분 후에 낙찰을 받은 거니까 가처분 후에 매수한 거니까 매매나 경매에서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주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가처분도 조심해야 되겠죠. 정말 요 빗자루 말소 기준 권리 저기 써놨네요. 자, 말소 기준 권리. 자, 말소 기준 권리 전인가. 여기도 이제 전인가. 그리고 후인가. 전에 가처분인지 아니면은 후에 가처분인지 여기도 권리 분석했을 때 정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먼저 말소 기준 권리 전에 자, 이런 경우는 똑같이 나중에 여기도 말소 기준 권리였습니다. 3번 정도의 저당권 그래도 저당권 위에 가처분 그리고 또 가처분에 대항할 수 없는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나 낙찰이 있었다는 겁니다. 죽어요. 자, 가처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후에 가처분. 요거 소멸일까요? 인수일까요? 항상 우리 권리 분석할 때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전, 빗자루 위에 순위가 빠르다게 입니다. 그럼 낙찰자가 뭐 할까요? 낙찰 받았을 때 우리 낙찰자가 당연히 인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 이제 소멸되지 않고 인수 끌어안고 갑니다. 자, 결론적으로 가처분권자가 소송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아예 병에, 낙찰에 1억을 모두 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반대로 말소 기준 권리 후, 자, 후였습니다. 후. 자, 후면, 자, 빗자루가 위에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1번이 가압류. 자, 가압류였습니다. 그리고 후면 2순위. 자, 2순위가 뭐였다고요? 가처분. 가처분. 그러면 빗자루가 있는데, 자, 빗자루가 있는데 이제 가처분 뒤에 들어왔습니다. 2순위로. 자, 2순위면은 소멸일까요? 인수일까요? 요 놈은 소멸. 뭐 이건 당연히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빗자루가 다 쓸어버릴 겁니다. 아니면 진공청소기가 위에서 다 흡수할 겁니다. 청소기 다 흡수돼서 다 버려질 겁니다. 여기 이제 뭐 한다고요? 소멸. 소멸. 하여튼 여기도 가압류 아래쪽에 가처분이 될건 가등기가 될건 전세권이 될건 지상권이 될건 모두 다 소멸. 다 모두 다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근저당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근저당이 됐건 저당권이 됐건 자, 6순위에 말소 기준 권리가 있으면 지상권은 아닙니다. 지역권은 아닙니다. 전세권도 전유 부분 아니면 배당료가 하지 않았으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권리가 있으면 일단은 인수 자, 없으면 자, 2순위로 가처분 있으면 말소 기준 권리 후에 있으면 여기는 소멸 이건 괜찮습니다. 인수할 건 아예 없습니다. 자, 요 정도면, 자, 여기도 이제, 자, 세 개 이제 요 가압류, 그리고 가등기, 그리고 가처분, 요 세 개 이제 내용들은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자,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4번, 뭐 각하고 뭐 기각은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간단하게 봐도 괜찮습니다. 먼저 우리 각하는 이제 서류가 맞지 않습니다. 서류가 맞지 않아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서류가 4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서류가 맞지 않았을 때 거기에 이제 각하. 자, 각하하고 이제 다섯 번째 기각. 요거 뭐 영어로 쓰는 거니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기각. 약간 내용이 좀 다릅니다. 먼저 이제 우리 각하는 서류가 부족합니다. 서류가 부족. 이렇게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나중에 받아줄 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법원에서는 서류가 부족하니까 서류가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인데 먼저 몇 개밖에요? 세 개밖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 개. 구비가 세 개밖에 안 됐습니다. 두 개가 부족하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부족했을 때 수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버려질 건데요. 자, 대신에 이제 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요? 부족을 채우면 부족 부분을 이제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뭐가 됐을 때? 다섯 개가 됐을 때. 그럼 다섯 개가 필요한데 다섯 개 모두 채웠습니다. 그럼 요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수리. 자, 수리를 통해서 이제 요거 이제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심사를 해서 이제 인용을 할 건지 아니면 또 기각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다시 보완했을 때는 다시 수리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은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대신 이제 우리 기각은 이제 각하고는 전혀 달라세요. 여기 이제 서류가 맞았습니다. 서류는 맞는데, 자, 부족 부분 없었습니다. 서류는 맞는데 나중에 청구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청구한 이유가. 근데 이유가 없다. 자, 이유가 없다고 해서 벌어지는 게 바로 기각. 여기 이제 심사를 통해 보니까, 자, 심사를 통해 보니까 이유 있으면 수리가 될 겁니다. 근데 이유가 뭐하다?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고 해서 뭐 한다고요? 버려진다. 이런 걸 바로 이제, 요게 이제 기각입니다. 자, 기각이고요. 근데 이제 이유가 있었을 때, 자, 이유 있다. 자, 이런 걸 이제 받아준다고 합니다. 인용. 요거 이제 인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요거 이제 소급. 요거는 적급.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될 건데, 받아주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인용인데.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기각. 근데 꼭 주의하실게, 다시 보완을 해도 한번 이제 기각. 나중에 이유가 없다고 해서 버려진 거니까는 이건 보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보완입니다. 각하됐을 때, 문전도 못 넘었을 때 나중에 보완을 하게 되면 받아주지만요. 여기는 이미 서류는 맞았으니까 다시 서류를 보완해도, 물론 이제 새로운 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 용어나 각하라든지 아니면 또 기가 이런 용어는 이제 많이 쓰게 될 거니까요. 자, 이 정도는 잘 정리를 꼭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감정 평가는 어렵지 않고요. 자, 우리 이제 경매가 진행됐을 때 처음에 설명 드려봤네요. 자, 이런 건물 아니면 또 토지 같은 거 감정 평가사한테 수수료 줍니다. 뭐 한 20만 원 정도 주면은. 감정평가사가 이제 토지나 뭐를 건물을 토지나 건물을 이제 여러 가지 무슨 요인이 있습니다. 뭐 장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면적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건축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다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 땅에는 뭐 용도적이 특히 중요할 겁니다. 개발을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뭐요? 이 금액 얼마? 항상 우리 감정평가는 시세에 근접합니다. 이런 건물 같은 거 이렇게 감정평가했을 때 시세. 자, 부동산에 가서 먼저 물어보고 얼마 정도 팔립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고요. 자, 그 금액에 유사하게 자기는 그냥 공식에다 맞춰놓습니다. 자, 2억. 부동산에 2억. 그러면 감정평가서에도 거의 2억. 거의 차이 없습니다. 자, 부동산에 전화해도 이제 거의 금액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 신청 들어갔을 때 감정평가서. 그 다음에 집행관한테 나가라고 해서 현황조사서 이런 게 이제 조사가 될 겁니다. 감정평가. 여기 이제 매각물권명세서에 들어갑니다. 라고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가가 아예 그냥 가격 전문가에 아예 감정평가사를 사서 감정평가하게 하니까 상당히 공신력이 있습니다. 토지 건물 가격도 정확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아예 사기를 안 당한 소리가 이제 요 소리입니다. 국가가 제대로 평가해놨다 생각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우리 강제 경매는 저 앞쪽에서도 여기도 봤네요. 자, 바로 이제 강제 경매 가처분 말고 바로 가압류였을 때 뭐를 넣어서 판결문 그리고 지급명령 좀 빠릅니다. 그 다음 이제 집행조서 각종 우리 집행조서가 있을 겁니다. 각종 조서 바로 조정조서 화해조서 중재판정서 청구위탁조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각종 조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가집행선거부 판결문
빼돌릴 것 같으니까 먼저 가집행부터 먼저 해놓고 나중에 판결문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증조서입니다. 우리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받았을 때 뭐가 된다고요? 집행권은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 되면서 뭐가 됩니까? 요 가압류도 집행권을 얻어서 경매 신청하면 강제 경매. 자, 대신에 이제 저당권이나 또는 근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나 그런 것들은 그 권리 안에, 여기 있네요. 그 권리 안에 이미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자 임의대로. 그래서 이제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매 쪽에서도 이제 강제 경매인지 아니면 임의 경매인지 권리 종류가 아예 다릅니다. 뭐 차용증 같은 거, 가압류 같은 거,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같은 거. 자, 우리 전세권은 임의 경매인데, 자, 주택임차인의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권은 뭐라고요? 거기 보증금 채권이니까 거기도 판결문 얻어 가야 됩니다. 거기는 뭐다? 집행권을 얻는 강제 경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7번 정도까지 강제 경매.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8번 쪽에 이제 공동 입찰. 자, 두 명 이상이 자, 입찰을 보실 때 이제 공동 입찰. 공동 입찰을 할 수 있는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갑과 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으로도 얼마든지 입찰. 그리고 남편, 부인. 이런 식으로 공동 입찰도 가능합니다. 자, 두 분 다 가시면 되고. 한 분 못 가시면은 위임장 그리고 인감 주면서 가지고 가시면 나란히 이제 비율도 50% 50% 60% 40% 지분 비율도 얼마든지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 입찰도 가능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아홉 번째 자 공시송달이 나오죠. 자 우리 채무자가 계속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아예였습니다. 판결문도 안 받아요. 그리고 경매 신청도 안 받아요. 그럼 이제 법원 쪽에서 계속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먼저 야간. 자, 먼저 야간에 이제 보내보고, 그리고도 계속 안 받으면요. 자, 그때는 뭘 할까요? 공시, 송달. 자, 그 부분도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공시. 공개적으로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송달. 자, 신문에다 광고 내겠다. 요 소리입니다. 보통, 자, 먼저 송달을 이렇게 먼저 거쳐가 볼 거, 송달. 그럼 이제 법원에서 우편물을 먼저 보낼 겁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우리 채무자가 안 받는 경우가 좀 있다는 겁니다. 왜? 자, 경매를 좀 길게 끌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예 받질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송달, 이렇게 송달 돼 있는데 요거 배송을 뭐 한다고요? 배송을 막 거절합니다. 그분 맞는데 막 안 산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송달을 안 받으면 절차를 계속 진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배송을 거절한다. 본인이 막 아니라고 아예 거짓말한 게 왔습니다. 또 식구들한테 단속을 막 해놓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야간. 자, 그러면서 야간에. 야간에는 분명히 있을 거니까 아니면 휴일에. 휴일에. 아니면 또 주말에. 뭐 공휴일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주말에. 이런 경우에 바로 송달을 하는 거. 이때는 이제 분명히 있을 거니까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특별 송달. 요게 이제 일반 송달이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무슨 송달? 특별 송달. 그러니까 여기서 건너뛸 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송달을 통해서 가봤는데도 정말 아예 없거나 아니면 또 받지를 아예 않거나.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예 못 끝내는 게 아니라 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특별 송달에도 안 되고 여기도 뭐 송달 당연히 안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공시 송달입니다. 공시 송달. 자, 공시 송달. 공개적으로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신문에 아니면 또 법원 게시판이 있을 겁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습니다. 게시판에 그리고 광고를 내고 그리고 게시를 하고 해서 이제 얼마가요? 자, 먼저 국내는 이제 2주. 자, 외국 같으면 이제 몇 달 가긴 할 건데 2주리 경과가 되면은 요 경과가 됐을 때입니다. 그럼 뭘로 본다고요? 이거는 도달. 받은 걸로 아예 봅니다. 도달.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달 됐으니까 뭐 한다? 경매 진행할 거야. 우리 경매도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달로 간주되면서 그러면서 절차가 진행될 수가 있답니다. 계속 안 받아도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 송달 거쳐서 공시 송달 가게 되면 여기는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기다릴 것은 아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절차를 우리 법원에서는 얼마든지 여기는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활용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우리 공유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공유. 자, 열 번째가 이제 공유. 공동소유를 바로 공유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형식적 경매. 자, 이런 것들은 꼭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물권에서도 이제 공유물권도 이제 잘 해놓으시면요. 나중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세종시 볼까요? 저기 우리 세종시 그리고 나성동에 요 나성동에 이제 땅이 하나가 있는데 1번지 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요. 자, 얼마 정도 되는 거? 10억. 이렇게 10억 정도 되는 것을 누가 이제 갑이 얼마를 대고요? 5억을 대고 그다음 이제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억 정도 대고 그다음 이제 누가요? 이제 병원 얼마 정도 되고 2억 정도 되고 해서 이제 10억당 요 10억당을 바로 공동투자로 자 공동투자 요게 바로 이제 공동소유입니다. 자 공동소유로 딱 갑을벼 요 세 사람이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도로인데 자 도로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먼저 분쟁 발생 전에 한번 볼까요? 갑이 이제 5억 정도 딱을 이렇게 경계는 안 나눠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3억.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100평이면 여기 이제 50평, 여기 30평, 이론적으로. 여기도 이제 20평 해서 이제 누가요? 병이.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얼마? 2억으로. 근데 이제, 자, 나머지 사람들은 아예 아닌데요. 자, 누가요? 우리 갑이 이제 뭐, 여기서 대출을 좀 받았습니다. 자, 이제 국민은행 가서 대출을 받았다. 자, 있는 건 돈밖에 없는 국민은행에서 이제 뭐를 받았을 때 대출을. 자, 이제 전부는 아예 안 해줄 겁니다. 자, 얼마를? 3억 정도로 뭐요? 대출. 자, 대출 받았는데 처음에는 정말 잘 냈습니다. 이제 3월부터 안 내다가 또 4월에는 내다가 또 5월, 6월에는 또 안 내고. 자, 은행에서 정말 세 번 정도 딱 넘어가면 자, 뭐 합니까? 여기 이제 불실채권 되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NPL 물건을 우리가 아예 사올 수도 있다. 우리 개인들 이제 지금 못 사오게 한데 법인을 통해서 사올 수도 있어요. 요 소리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법원 쪽에서는 한 세 번 정도 밀렸을 때 뭐 한다고요? 경매 신청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우리 은행도 이걸 계속 봐주게 되면요 대출이자가 아주 눈덩이처럼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가 상당히 오래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3억을 넘어갈 거야. 채권 최고액을 넘어가니까 뭐합니까? 경매 신청을 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도 정말 그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3억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경매 물건 나왔습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 나오고, 배당 요구 종기를 나오고, 그 다음에 매각 공고 나오고,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여기서 낙찰을 받는 사람이 정. 자, 정이 바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정이 이렇게 낙찰을 받았을 때, 근데 주의할 게 이제 그 11번도 있는데요. 자, 먼저 공유 물건은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바로 2억 5천으로, 자, 2억 5천으로 누가요? 정이, 요 정이 낙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법원에 가보시면, 법원에 가면, 요 법원에 이제 저 앞쪽에 집행관이 앉아 있습니다. 법원의 집행관. 그분 판사님이 아닙니다. 집행관. 집행관 쪽에서 이 물건은 지금 현재 이용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공유 물건인데 공유자가 우선 매수 하시겠습니까? 라고 누가요? 집행관이 물어봐요. 공유 물건에서는 뭐라고요? 공유자가 자 공유자는 누구였습니까? 공유 채무자는 어떤 경우도 낙찰을 받을 수가 없고요. 공유자 그럼 누구요? 을하고 다음 누가요? 병이 을하고 병이 요 병이 이제 공유자인데 우선 매수를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뭐 한다고요? 우선 매수를 통해서 누가요? 공유자가 우선 가져갈 수 있도록 뭐를 준다고요? 우선 변제권. 공유자는 뭐 합니까? 우선 매수, 이렇게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공유자에게는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기회.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정의 낙찰을 받아서 아예 입찰표 써놓고 보증까지 넣어놨는데 여분은 차순위로 밀집니다. 차순위 주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누가요? 을이 제가 우선 매수 하겠습니다. 공유자니까. 공유자니까 우선 매수 하겠다. 정말 새로운 사람, 요 두 사람, 이제 세 사람 다 알았는데 새로운 사람 정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겁니다. 막 텃세 부릴 거고, 아니면 심하면 또 굴러온 돌이 막 박힌 돌 뺄 거고, 자, 서로 막 분쟁 생기고, 자, 여기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겁니다. 새로운 사람 들어오는 것보다는 누가요? 공유자가 우선 매수 해서 그 다음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공유자 우선 매수입니다. 주는 시 됩니다. 아, 결론적으로 이제 우선 매수이고, 그럼 만약에 병도 같이 나란히 손잡고 와서 우선 매수를 둘 다 신청했을 때, 자,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요 비율대로. 그럼 이제 우선 매수 30% 갈 거고, 그럼 총 다 해서 60% 갑니다. 60%. 그럼 과반이 넘었을 때는 여러 가지 권리가 을한테,
여기 주도권이 갈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얼마라고요? 20%.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는 아예 우선매수 참가를 안 했고요. 누가? 병만 그럽니다. 그럼 여기 이제 50% 지분을 가져왔죠. 50%. 기존에 50% 새로 취득하고 20% 보태서 결론적으로 70%가 되면요. 70% 되면은 병이 바로 거의 주도권 잡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여기서는 51% 넘어갔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권리를 바로, 그건 이제 뒤에 공유에서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권리를 취득한다. 이게 바로 이제 공유자는 뭐 한다고요? 우선에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 우리 전 같은 사람이 될 거니까요. 갖고 가서 낙찰을 받아놨더니 누가 새로운 사람이 여기서 등장하면서, 공유자가 등장하면서 바로 차순위로 이렇게 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보증금 아예 맡겨놓고요. 잔금 안 냈을 때. 근데 잔금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보증금 걸어놨으니까. 여기 이제 어차피 가져갈 거니까요. 보증금 반 안 받아서 결론적으로 낙찰을 차순위 매수 신고도 아예 안 해버립니다. 아예 그냥 끝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한번 열 번째. 그 다음 이제 우선 매수는 거기 읽어보시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공유자한테는 우선 매수가 있다. 11번까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탁은 아주 간단한 거니까요. 공탁은 이제 아예 법원에다가 돈을 맡겨놓는 게 바로 공탁. 이 공탁 정도는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경매 진행 절차에서도 나중에 이제 낙찰자가 나왔을 때 돈 냈을 때 법원에다가 공탁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보통 신한은행 아니면 또 우체국이나 농협 이런 쪽에 가시면 이제 바로 은행이 있을 겁니다. 법원에 거기다가 돈을 맡겨놓는다. 공탁. 자,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배당받을 때도 공탁금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 기억해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이제 13번째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계속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